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을 오랫동안 해온 송부자라고 합니다. 쪽머리로 할 건데, 흔하지만 거기에 포인트 하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같은 쪽머리 같은데 뭔가 달라졌다, 확 달라졌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로 묶은 것 같이 할 건데, 앞뒤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모델에 따라서 또, 만약에 눈이 처진 사람은 머릿결을 좀 위로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머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위에서 조금 뜨고 있는 이 머리가 전체를 좌우할 겁니다. 약간의 방사선으로 섹션을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요만큼씩 두 군데를 집어다 놓을 거예요. 자, 네 군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머리를 묶을 거예요. 빼콤을 넣어볼까 합니다. 뿌리만 빼콤을 넣을 거예요. 이제 물론 방사선으로 지금 섹션을 나눠가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뒤에 센터보다도 조금 더 넓게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옆머리 쪽으로 얘네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 옆머리까지 빼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데려갈 거예요. 자, 백포인트까지만 빼콤을 넣겠습니다. 빼콤을 넣은 높이는 3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얘네들을 살살 펴주면서 빗질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체 결이 제대로 잡혔다면 손으로 자 얘네들이 싹 쓰다듬어 주면서 왼손에 엄지손가락 잠깐 보실까요? 문을 살짝 열어서 너희들 일로 들어와. 그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들어와. 자 밴드 양쪽에 실핀을 꽂았는데요. 이걸 한쪽을 갖다 꽂고 밴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쪽머리 하면은 이 네이프 라인에 막그 밴딩을 한쪽을 크게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작게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데 저는 크게 하려고 빼콤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빼콤을 넣고 있습니다. 살살 펼쳐주고 모두가 하나로 통일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스타일링 하는데 스트레이트하고 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이드의 머리가 쿠션 브러쉬에 완전히 다 담기도록 그런 다음에 내가 위로 데려갈 거냐, 아래로 될 거냐, 데려갈 거냐도 결정하면 되고. 아주 옛날 사람이어서
업스타일을 하면 핀셋을 막 잔뜩 꽂아놓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U자핀이 좋기 때문에 U자핀 갖고 그냥 핀셋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자락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이프 쪽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핀셋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손님 보기에도 얼룩덜룩하지 않고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자락 걔네들을 별도로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이 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핀셋을 여러 개 꽂아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브러싱을 제대로 하면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망 안에다 집어넣고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루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런 잔머리를 스프레이 뿌리고 정리할 때는 빗보다도 U자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어디로 데려갈 거냐? 센터 쪽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을 그렇게 잡고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컬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아무 맛이 없어요. 빗겨진 결대로 요거를 데리고 내려가야 되겠죠. 이것도 끝처리가 생머리로 끝나지 않는 거는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끝났습니다.